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멋지시다. 감사합니다. 예. 당황스럽네요. 아니, 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근데 의사분들 수염을 길러도 되나요? 예. 의료적으로 그게 위생상 안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원래 이게 가리시니까. 예, 이게 마스크. 아, 마스크 때문에. 아. 밀착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멀리서 오셨는데.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선생님. 아,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건지 되게. 그럼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권역 외상 센터장. 아, 센터장 하시는 거예요? 역시 장은 달라. 아, 장이네. 장이 돼. 장이죠. 아, 그러니까. 명함 하나 나중에. 네. 예? 명함 하나. 아, 예, 예. 저도 뭐 하나. 센터장. 지금 드릴까요? 센터장이. 장애시니까 나중에 뭐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네, 네. 전화번호는 뒤에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권역 예상센터. 제 명함은 요구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네네. 아,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야, 이거 언제 나가냐, 이거. 왜 두껍냐? 아, 네. 아니, 아닙니다. 아유, 부끄럽네. 아유, 네. 아, 근데 IT님은 그럼 후불 이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냥? 5년, 7년 정도? 아, 정말요? 네, 근데 뭐 막내 친구들부터 네. 시작을 해서 네. 제가 리더가 되기까지 저희 팀 애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결성되는 데에 정말 그런 꾸준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평구 쪽에서 썼지만 아, 은평구 안에서? 네. 동네에서 이제 춤 잘 추는 애들 좀 모아 모아 네, 거기서 이제 결성을 했죠. 저도 이제 어쨌든 TV로 봤는데 연령층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맞아. 더 이제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연령층이. 네. 그 갭 차이도 엄청 나고요. 그죠? 막내가 지금 이제 20살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지금 34살이고요. 그래서 10살 차이를 극복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또 이게 제목이 네, 막내가 사는 세상이니까 오늘 진짜 많이 나오겠네, 막내랑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그쵸, 그쵸. 20살이면 진짜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네, 분들이 있는 거니까 공감대가 되게 많이. 공감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돼. 왜 제가 뭔가 이렇게 새끼, 제 새끼처럼 약간 뭔가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내 새끼, 저 새끼? 아유, 이 새끼, 저 새끼, 저 한 새끼. 네.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이 어떤 막내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후계 팀 막내부터 한번 볼까요? 맞아요, 괜찮아요? 여기 써있거든요, 그렇게. 훅! 영상 보겠습니다. 어, 은평구! 아니, 은평구 맞아요. 맞아요? 어, 나 시골인 줄 알았어. 와. 와, 뭐야? 어머, 이런 거 어떻게 찾았지? 우리 새끼들 지금 인 거죠? 네, 우리 네. 일곱 명의 새끼들. 아, 이 친구 많이 봤어. 네. 준비가, 준비가. 야, 스웩 넘치네.